지난주에 이 에어태그를 구입을 했는데요. 고민했던 것은 키친을 같이 사야 하나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일단 가격이 에어태그랑 같거나 아니면 에어태그보다 더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구매를 해야 하나 하다가 언박스 테라피의 그 영상을 보고 아 이거다 라고 해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. 언박싱 ASMR 영상은요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서 보시고요. 오늘 준비물은 드릴 그 다음에 펜만 있으면 됩니다. 그럼 해보려고 하는데요, 이거 잘못하면요 30불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따라 하신다고 하면 그 점을 감안한 후에 되게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먼저 뒷부분에 있는 배터리를 뚜껑을 열어 보겠습니다. 열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빼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잘 보시면요 여기 세 개의 점이 있거든요. 이 점에 쭉 내려와서 바로 요 부분, 이 부분을 여러분이 최대한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, 이곳에 마커로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.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. 아 그렇구나.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. 이 부분을 이제는 드릴로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. 구멍을 이렇게 뚫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된 상황이면요 일반 고리에 이렇게 걸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, 한번 걸어 볼까요?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럼 배터리까지 한번 넣어보면은 이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. 네,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정확히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일반 고리에 걸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, 물론 이대로만 달고 다니다 끊어지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다른 거 사기 싫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될 듯 합니다. 그래도 서드파티에서 뭐 예를 들면은 아마존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일단 나오더라고요. 한 6불 정도면은 조금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, 혹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조심히 하시고요, 그냥 하나 버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좀 마음이 가벼울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카메라 편이 아닌 그냥 일상생활 장비 또는 장비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에어태그를 사용해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에어태그의 구멍을 뚫어 봤는데요,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